대단해요. 미국 애니메이션 보시면은 미국과 일본은 다른 느낌? 애니메이션 자체가. 일본 애니메이션하고 미국 애니메이션하고 스토리를 좀 제가 약간 좀 약간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일본 애니메이션 이번에 본 체인소맨 같은 경우도 비밀에 대한 복선을 준내게 섞어 넣어요. 진짜 얘도 비밀 있고 쟤도 비밀 있고 막 이것도 비밀 있고 비밀 빡빡들을 무수하게 뿌려 넣는데 너무 답답해요. 그 비밀을 언제 보여줄 건데.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의 그 복선 스토리였다면은 미국 애니메이션 어떻게 하냐면 리겐모티 같은 경우는 커피를 마시고 있잖아요. 메가 커피 한 모금 마시고 늘 마시던 거 좋네 한마디 하고 내려놨어. 근데 이게 엔딩에서 복선 떡밥이었어요. 애니메이션 내용 중 화면 중에서 비밀 떡밥이 숨어있는데 그거를 유추해서 우리가 놀아야 돼. 약간 탐정 같은 놀인?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이게. 시즌1에서 나온 그 떡밥 스토리가 4에서 드러난 때가 있고 스토리 진행 전기도 굉장히 시원시원해요. 답답한 거 막 없어. 자, 일본 애니메이션 오프닝과 미국 애니메이션 오프닝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일본 애니메이션 오프닝. 애니메이션 오프닝에 모든 영혼을 갈아 넣어요, 일본은. 오프닝 자체가 진짜 이 애니메이션의 끝판왕이고 정수이고 진심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작화와 모든 힘을 다 오프닝에다 쏟아붓는 게 일본 애니메이션. 미국 애니메이션 오프닝은 얘는 주인공 누구? 얘는 부주인공 누구? 이런 애가 있고 이런 애가 있어. 이런 스토리들이 나올 거야 하고 30초 이내로 끝납니다. 미국 애니메이션 오프닝 뭐 뮤직비디오 이딴 거 없어요. 30초면 끝나면 30초만. 자, 체인소맨 오프닝을 먼저 볼게요. 체인소맨 오프닝은 일단 애니메이션이 3분짜리고요 작화들을 갈아넣고 캐릭터들 하나하나 전투신들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미국 애니메이션은 자, 사우스파크 28초입니다. 28초. 자, 끝이에요. 오프닝 이게 끝이에요. 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리겐모티 오프닝도 보여줄게요. 자, 33초예요 인트로. 30초에 목숨을 거나? 볼게요. 자, 얘들이 주인공 누구랑 누구다, 등장인물들이 누구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끝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감독의 이름. 예, 끝입니다. 예, 끝이에요. 예. 또 재밌는 소식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재밌는 자, 일본 애니메이션의 성우 한 명 한 명이 인기 스타고 연예인입니다. 성우에 대해서 엄청난 내공이 쌓여서 편집 그 성우를 하는 거잖아요, 약간. 막. 자, 미국 애니메이션은 뭐냐? 디렉터가 각본 쓰고 대본 쓰고 그림 그리고 20명을 성우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일 잘 알고 있는 심슨 같은 경우도 성우 한 명이 20명을 맡죠. 미국 애니메이션과 일본 애니메이션의 복선 혹은 이제 이런 차이점들을 알아봤습니다.